네, 나고 여성 산책을 하고 있고 입장료는 500엔, 현재 천수각은 2030년 정도까지, 30년 이후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빠른 경우 2030몇 년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직원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동안 나고야의 천수각 안에는 입장하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혹시 천수각이 너무 가고 싶어서 나고야성에 오시게 되면 오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에 나고야가 볼게 없어서 오셔야 될 겁니다. 여기 말고 갈 데가 없어. 개다. 쿠로이 인우산가. 이때. 아, 귀엽다. 힘이 세 보이는데. 할아버지보다 힘이 셀것 같은데. 좀 늦어진 가을인데 그래도 많이 춥진 않아요. 지금 한국이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많이 따뜻합니다. 근데 저도 뭐 이미 코트를 입고 있어서 초겨울까지는 아닌데 여기가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따뜻하게 입고 나왔고, 많이 따뜻하진 않습니다. 목도리도 하고 있고. 근데 일본만 오면 그렇게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돼갖고 아주 재밌네요. 아주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네. 근데 뭐 이게 뭘 알아야, 팜플렛이 있긴 한데 이게 뭘 알아야 이게 사람이 그래야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저기 천수각도 올라가고 해야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아예 모르겠다. 이번에 카메라 안 쓰고 갈뻔 했는데, 약간 억지로 나고야성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그나마 좀 촬영을 하네요. 제가 방금 그 피아노 치는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쓰는 갤럭시가 좀 화질이 좀 이상한지 사진이 흐리다고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안 가야 되나? 이분들을 따라가야지.
다들 천수각을 보러 오신 게 맞으면 그럼 다본거 아니야? 가이드 투어라도 해야 내가 씨.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네. 이게 지금 대화가 조금씩 들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집중해서 들으면 의미를 알 수는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다시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 여행할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니시노마루 오쿠라 뮤지엄이라고 돼 있습니다. 니시노마루 오쿠라 비주치관인가? 박물관이 뭐였더라? 저기를 안 들어가면 할게 없을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기가 입구가 맞나? 저기가 입구가 맞네? 한번 이렇게 입장을 하고 들어온 곳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우산은 안 되고, 카메라가 안 되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